브랜드 컨텐츠를 한번 만들어보고 싶은데 네. 대표자가 직접 얼굴을 노출해서 컨텐츠를 만드는 게 더 그러지 않는 것보다 효과적일까요? 10배 좋습니다. 네, 10배. AI 쇼츠 쇼핑을 배워드리려고 하는 이유는 쉽게 만들 수 있고 얼굴 나가기 뭐하니까 그 대신 라이브로 내가 나오는 거 그러니까 라이브라고 그 시간대 라이브가 아니라 내가 나와서 소개하는 거 그러니까 라이브 방송도 하고 그 영상을 잘라서 쇼츠로 나갈 수도 있고 아니면 내가 그냥 편집해서 쇼츠로 내보낼 수도 있어요 굳이 라이브가 아니라도 그 두 개가 10배 이상의 차이입니다 사람이 가려지면 브랜딩이 잘 안 돼요 처음엔 다 어색해요 처음엔 얼마나 어색한데요 근데 시작이 안 나오잖아요 훗날에 어느 정도 레벨되고 나오면요 그 전에 사람한테는 브랜딩 안 됐어요 제가 주원기 PD님 파신 채널이죠 주원기 PD님 첫 영상을 보여드릴게요 배 이렇게 나왔고 맥주 드셨어요 맥주도 소파에 앉아갖고 이게 첫 영상이에요 168만 유튜버의 첫 영상 좀 이따 보면 배 이만큼 나온 거 보이고요 얼굴도 맥주 먹고 빨개졌고요 이렇게 시작하면 돼요 이게 예, 맞아요 이렇게 시작해요 근데 누가 저 과거 영상 갖고 저 사람이 어떠니 이렇게 생각 안 하죠 근데 저렇게 안 하기 때문에 옷은 뭐 입지 카메라는 뭐로 해야 되지 그래서 다들 시작하실 때 일단 장비부터 이제 한 100만원 150만원이 생기고 원래 그렇게 출발하거든요 이거예요 이거 근데 처음에 찍으면 말도 이상하고 막 어색해요 편집해서 좀 편집점으로 그걸 잘라내면 좋고 우리도 첫 영상이 막 저런 식이에요 그냥 회의하다가 앉아서 했는데 막 송프로한테 제가 이래야 되고 막 쓰대지요. 그러다가 이제 고구마 그날은 정말 대책이 안 썼어요. 13,000원 팔았다니까요. 나무 3만원 사갖고. 하루 종일 이제 아침부터 저녁 이제 카페가 좀 이따 문 닫으려고 그러는데 정말 대책이 안 써갖고 이제 이거 이렇게 해서 딱 갖다 놓고 앉아가지고 그 천막도 다 찢어지는 거 옆에서 앉아갖고 대본 없이 생각나는 대로 그냥 쭉 말한 거예요. 논스톱에서 중간에 기침한 거 두 번인가 자르고 다 그냥 내보낸 것 같아요. 근데 내가 현재 가지고 있는 걸 크게 보면 출발을 못해요. 내가 올라갈 걸 더 크게 보는 사람은요. 내 지금 갖고 있는 걸 다 표현하려고 할 필요가 없더라고요. 그게 결국에는 진솔한 얘기가 되고 저렇게 출발하면 된다.